지난 7일 발생한 제천 평택고속도로 화물차 연쇄추돌 사고 장면을 찍힌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심각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당시 부상자 모두 119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긴박한 상황인데도 왜 헬리콥터는 뜨지 않았을까요? 충북 권역외상센터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앞두고 차량들이 밀려 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 차량을 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차량들이 부서지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로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도로공사가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19 구조 헬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헬리콥터 출동은 없었고 부상자는 구급차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충북 권역외상센터는 왜 배제됐을까? 이송거리 때문으로 보이지만 헬리콥터가 출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징 사고의 특징이 있어요. 화물차 사고. 네, 화물차 사고는 외상이 안 보이고 뭐 현장에서 봤을 때 뭐 큰 치료가 필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셔도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화물차 사고는 무조건 중증 외상 전문센터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 때문에 구조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마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를 어느 병원에 어떤 이송수단으로 보낼지는 119 구조대의 판단과 권한입니다. 다만 최단거리보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만큼 지역에 힘들게 유치한 외상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